제주에서는 처음 전용 면적 84제곱미터 아파트 분양가가 10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역대 최고 분양가로 관심을 끌고 있지만 주택시장 침체와 고분양가 논란도 이어지고 있어서 우려의 시선도 없지 않습니다. 보도에 김지우 기자입니다. 제주시 연동에 위치한 204세대 규모의 아파트 건설 현장입니다. 이 아파트의 분양가는 최고가 기준으로 전용 면적 84제곱미터에 11억 7,980만 원, 3.3제곱미터당 약 3,470만 원으로 제주도 내 역대 최고가입니다. 국민평형으로 불리는 84제곱미터의 아파트 분양가가 10억 원을 넘어선 것도 이번이 처음입니다. 신제주 상업지의 비싼 땅값과 건설비 인상, 프리미엄 브랜드라는 점 등이 높은 분양가 형성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기존 도심권의 브랜드 아파트들이 부동산 시장의 한파를 피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실제 인근의 신축단지는 한때 분양권에 웃돈이 붙었지만 최근에는 분양가보다도 낮은 가격에 거래되는 이른바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발생했습니다. 또한 올해 제주에서 분양된 6개 단지 모두 1순위 청약에서 미달이 나타났습니다. 고분양가의 신축 아파트들이 역대 최고 수준으로 쌓인 미분양 주택 심화에 불을 지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아울러 주변 시세에 영향을 미쳐 분양가 상승을 부추길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최근 1년간 도내 민간 아파트 평균 분양가는 제곱미터당 732만 원. 서울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은 분양가로 이미 실수요자들의 내집 마련이 어려워진 상황입니다. 현재 부동산이 침체기에 있고 제주도가 예전 같지 않게 이주 열풍이 많이 줄어들고 있는데요. 10억대 이상 고분양가로 분양이 진행이 된다면 앞으로 제주도 내에 브랜드 아파트지만 미분양으로 적체가 되지 않을까. 도내 최고가 분양 매물이 나오면서 관심을 끌고 있지만 좀처럼 해소되지 않고 있는 주택시장 침체와 고분양가 논란으로 우려의 시선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KCTV 뉴스 김지우입니다.